안녕하세요. 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영천댐 벚꽃길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영천댐 입구에서 죽장까지는 약 15km 구간이 봄에는 벚꽃으로 피어나는 유명한 길이랍니다. 아마 경주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드라이브 도중에 자전거 라이딩 하는 동호 회원들을 만났답니다. 꽃길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꽃비를 맞으면서 달리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천댐을 돌아서 아마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한 동호회들이랍니다. 굽이굽이 돌아서 꽃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내가 만 천국에 왔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답니다.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예쁜 길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죠. 아,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길이랍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월 차린 동네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영천댐 둘레길은 봄에는 마라톤 풀코스 구간이 된답니다. 영천댐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선수들이 마음껏 영천댐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는 귀한 길이기도 하답니다. 영천댐 둘레길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요. 지금 벚꽃 터널을 이루고 있으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그리고 영천댐은 대구의 자랑입니다. 이 둘레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또 드라이브도 하는 정말 아름다운 길이지요. 한번 안 와보신 분들, 한번 와보세요. 정말 좋은 길이랍니다. 드라이브 하기에 정말 최적의 길이랍니다. 잠깐 쉬어서 영천댐을 바라보면서 매운탕집에서 매운탕을 한 그릇 먹고 가기로 했답니다. 시원한 바람이 영천댐에서 불어오네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또한 벚꽃의 꽃비를 맞으면서 이곳에서 쉬어서 매운탕을 먹기로 했답니다. 벚꽃의 꽃비가 막 쏟아지고 있네요. 이 매운탕 집은 영천댐에서 신선한 민물고기를 잡아서
매기, 붕어, 또 뭐가 있죠? 아, 이런 것들을 잡아서 즉석에서 매운탕을 끓인답니다. 매운탕 맛이 일품이랍니다. 영천댐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매운탕 한 그릇 어떠실까요? 좋지 않을까요? 와보세요. 지금까지 영천댐을 구경하신 유치님들 행복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즐거운 날 되십시오.